경기미로 만드는 김밥축제인 경기미 김밥페스타가 지난 4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는 창의적 김밥 개발로 김밥을 세계적 K푸드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밥맛 좋은 경기미로 만드는 세계적인 김밥이라는 주제로 K푸드 김밥대전은 지난 3월 참가자를 모집해 4 외국인 98팀이 참가했고 29팀이 본선 경연에 진출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뽐냈습니다. 김밥 이름이 뭘까요? 낙지 김밥이에요. 깻잎 낙지 김밥. 깻잎 낙지 김밥 재료가 몇 가지 정도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6가지. 6가지 재료가 들어간 깻잎 낙지김밥과 꼬마 깻잎 김밥 등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깻잎 향과 해물향이 가득했고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만 먹어도 배가 터질 뻔했는데요. 생산지가 어디일까요?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성살이에요. 네. 여기를 제가 오대사를 가져왔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 이게 특이한 맛이네요. 진짜 맛있죠. 명이. 네, 명이가. 장아찌를 좀 약간 이렇게 절임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제가 꽃나발 이렇게 드릴게요. 김과 깻잎 그리고 한우와 명이나물 각종 야채가 들어간 갈비쌈을 안 먹을 순 없겠죠. 아, 이 향긋한 이 맛 정말 맛있습니다. 밥이 이제 밥을 간을 안 했어요. 아, 샥다르죠. 약간 짠 맛이 없죠 이제. 이거 쌀은 어디 쌀이에요? 이거는 수원쌀이요. 수원쌀. 네, 혹시 이거 쌀은 어디 쌀이에요? 김포 금쌀하고요. 김포 금쌀? 고양시. 네. 가와지 쌀 아니죠? 형, 물맑은 양평 쌀 쓰고요. 양평 쌀. 네, 그리고 지금 여주고 할 때는 대왕, 여주 대왕. 네. 양? 파일까요, 파? 아, 이거 두메 부추예요. 아, 부추예요? 두메 부추. 굉장히, 아, 두메 부추. 네. 이건 토종이에요. 토종이에요? 네. 아. 맛도 맛이지만 경기도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농산물로 화려한 색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저마다 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멋진 김밥들을 만들었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맛도 맛이지만 실용성과 맛 그리고 화려함을 토대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본선에 올라왔을까요? 나시네마 김밥과 나시 고랭아 얀마 카르 김밥입니다. 코코넛 밀크와 튀김 멸치 땅콩과 삶은 달걀이 들어간 말레이시아 정통 요리입니다. 연저육에 포천 축산물인 잣 인삼 재료와 향긋한 시흥 미나리가 들어간 포천 연저육 김밥과 시흥 미나리 김밥입니다. 약이 되는 김밥, 황태와 각종 한약재가 들어가 약밥으로 만든 김밥은 약이 되는 약밥 보양식 김밥이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코코넛 김밥. 코코넛 향이 굉장히 강한 맛있는 김밥입니다. 다음 김밥은 에그 누들 물고기 김밥이고요. 고소한 잣과 보리새우 잣 김밥으로 만든 정말 먹음직스러운 김밥입니다. 닭 잡채 김밥. 우길에 간 자신에게 이 요리를 선보이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자신감을 발견하게 된 의미 있는 요리라고 합니다. 비건 두부 강댕자 김밥과 호박잎 장조림 김밥. 김을 사용하지 않고 호박잎과 강황물로 밥을 만든 김밥으로 호박 장조림 김밥입니다. 푸바오 별명의 차간에 만든 풍룽지 죽순 김밥. 푸바오가 죽순과 당근을 좋아해 그 느낌을 두부와 댄잎 느낌, 부추 등을 넣고 누드 표면에 푸바오 털을 연상하게 하는 누룽지를 붙여 만든 김밥입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갓평잣을 이용한 웰빙 닭다리살 김밥과 갓평자 고추장 소스 닭다리살 재료로 만든 막국수 김밥입니다. 누구나 건강한 줄 김밥입니다. 5000년 전 발견된 벽시로 고양시에서 생산된 가와지살로 만든 김밥입니다. 표고와 삼색 파프리카 그리고 미나리 속재료로 만든 누구나 건강한 줄 김밥입니다. 이름도 재미있는 2001년 돼지 똥가스 김밥입니다. 2001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로 만든 김밥은 느끼함을 잡을 수 있는 시흥 미나리 그리고 가평사과, 송산포도, 식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2000 돼지고기를 알리는 취지에서 만든 김밥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팀들이 정성껏 만든 김밥은 정말 보기 좋았고 맛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상은 된장 열무 누룽지 김밥을 요리한 이나영 팀이 아이디어와 상품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고 이외에도 호박잎 장조림 김밥, 코코넛 크런치 김밥 등 경기도 농산물을 이용한 이색 김밥들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기 앞에 나오셔가지고 접시 먼저 하나씩 골라주세요.
이날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봄나물 김밥 쿠킹 클래스, 어린이가 참여하는 꼬마 김밥 클래스 등 직접 김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만든 김밥은 이름 또한 재밌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준비된 재료로 직접 김밥을 만들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처음 시작한 제1회 경기미 김밥 페스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만든 경기미 김밥 페스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폐막이 됐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처음 만들었어요?